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이게 아니란 말이야! 이딴 걸로는 최강의 무기를 만들 수 없어! 에이, 어떻게 하면 가죽 깃발을 최강의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에이, 생각이 나질 않아. 아, 도저히 생각나질 않아. 에이, 벌써 일주일째 밤을 새고 있다고. 아, 졸려 죽겠네. 하, 일단은 잠도 못 자고 아, 졸려 죽겠으니까 오늘은 침대에서 한숨만 자자. 아, 좀만 자자. 아, 정말 침대가 푹신푹신하다. 침대는 정말 편하고 아늑한 곳이야. 아, 잠도 잘 오고. 아, 에? 침대? 그래, 침대로 무기를 만드는 거야! 오! 침대 칼을 완성했어! 오! 완성했으니까 한번 마네킹 한번 입혀볼까? 어! 이 침대 가볼까? 이 침대 무기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재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거야! 하하하하! 나 천지! 하... 일주일째 연구만 했더니 너무 졸리다. 이제 진짜 슬슬 자볼까? 아, 자야겠다. 이곳이 바로 뭐든지 만들어준다는 박사의 집이로군. 도전! 되세요! 박사님!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! 모처럼 꿀잠을 자고 있는데 넌 누구야?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당신이 모든 걸 만들어준다는 그 무시무시한 소문 제가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듣고 온겨? 제가 사실 엉덩이 팡팡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힘이 부족합니다, 박사님. 저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십시오. 마침 잘 왔네. 내가 어젯밤에 밤새며 만든 도구가 하나 있긴 한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. 뭐든지 괜찮습니다. 그 사람의 엉덩이 팡팡만 할 수 있다면 보여주십시오, 박사님. 이 옆을 보게. 아! 바로 이거라네. 너무 놀라워서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, 박사님. 이거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침대 무기라네. 침대 무기? 한번 입어보겠나? 끄덕끄덕 격한 끄덕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핫! 너무 푹신푹신해요, 박사님. 이 느낌 뭐죠? 그 갑옷은 뭐든지 과학으로 만들어서 푹신푹신할 거라네. 여러분들도 체험해보세요, 에이스 침대. 자네 그럼 내가 갑옷을 줬으니 돈을 주게나. 이 자본주의에 찌든 더러운 녀석! 난 이곳을 도망가겠다! 도전! 야! 이 도둑놈아! 야, 거기서! 야, 거기서! 이 녀석! 얍! 여러분들도 증명해보세요, 에이스 침대. 가만 보자. 무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곡괭이, 도끼까지 있잖아. 어디 한번 써봐야겠는걸? 도끼! 일단 도끼부터 시작이다! 채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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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집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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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런 도끼를 어디다 써먹으라고 준 건지 모르겠네. 버려야겠어. 톳! 아! 그렇다면 이 침대검은 아마 상대를 재워버리는 겁니까? 한번 실험해봐야겠어. 얍! 한번 곡괭이도 써봐야겠어. 야, 헤이, 오웅? 이건 또 뭐야? 이것도 버려야겠어. 아, 아, 아.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 침대 도구들로 엔더드래곤을 재운 다음에 다이아검으로 패버리면 바로 잡아버릴 수 있겠잖아. 바로 잡으러 가야지. 모습을 보여라 이 겁쟁아! 여기 있었군 이 용녀석. 널 위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왔다구. 얍! 아 맞다. 엔더월드에선 침대가 터져버리지! 안 돼! 우와! 아니,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.